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야기 코딩 첫 시간 바삭바삭 갈매기 동화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삭바삭 갈매기 동화책의 내용은요, 큰 바위섬에 자유롭게 살고 있던 갈매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다의 배에서 던져주는 바삭바삭 과자에 한눈에 반해버리고 이 과자를 먹기 위해서 계속 배를 쫓아갑니다. 그러다 결국 마을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. 이 마을에서 갈매기들은 계속 과자를 먹을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동화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과 같이 할 코딩은요, 이 바삭바삭 과자에 반해버린 갈매기들에게 다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과자를 피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같이 갈매기 박스를 만들어서 갈매기 박스에서 튀어나오는 갈매기들의 표정을 그려보고 그 코딩을 통해서 과자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매기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 우리 친구들 1번 도안, 2번 도안, 그리고 막대기. 긴 거 3개, 짧은 거 2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고무줄 5개, 봉테이프, 가위,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,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요, 여기 긴 막대기에 갈매기의 표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. 우리 친구들 바삭바삭 갈매기 동화책 재밌게 읽었나요? 그 동화책에 보면 갈매기들의 표정이 굉장히 재밌어요. 그쵸? 이 갈매기들이 과자를 먹었을 때는 어떤 표정일지, 과자를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떤 표정일지 상상하면서 간단하게 갈매기 표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. 선생님 그림 실력이 이렇게 썩 좋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선생님은 먼저 과자를 먹은 갈매기를 그릴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이런 맛은 처음이야. 어때요? 그런 갈매기 같나요? 아닌 것 같긴 한데, 그렇죠? 이번에는 과자 더 줘! 난 과자를 더 먹고 싶어! 하는 갈매기를 그려볼게요.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조롭게 그리지 않고 멋있게 그려줘도 돼요. 이번엔 날아가는 갈매기를 한번 그려볼게요.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. 선생님 봐요. 엄청 못 그리잖아. 괜찮아요. 과자를 갈망하는 갈매기예요. 내 과자 내놔. 내 바삭바삭 내놔. 불타올라. 아. 어때요? 날아가는 갈매기 같아요? 또 어떤 표정이 있을까요, 우리 친구들? 갈매기가 과자를 먹지 못해서 시무룩한 표정을 지어볼까요? 슬퍼. 과자를 구하지 못해서 슬픈 갈매기. 그리고 아, 이제는 과자를 먹으면 안 돼! 깨달았어! 나는 이제는 건강한 음식만 먹을 거야. 똑똑해진 갈매기까지 선생님이 그려봤어요. 꼭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.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동화책을 읽으면서 생각됐던 갈매기의 어떤 모습이나 표정들을 담아봐도 좋아요. 자, 우리 친구들 그림을 다 그렸나요? 이제 도안을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. 먼저 선생님은 긴 막대기 3개, 작은 막대기 2개 이렇게 분류를 먼저 좀 해놔봤어요. 자, 작은 막대기부터 접어볼게요. 이 선이 보이시죠? 이 선을 바깥쪽으로 접을 거예요. 자, 바깥쪽으로 접고 이 표정이 있는 부분을 이 친구들 보이시나요? 이 홈에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들어 올릴 거예요. 이렇게 들어 올릴게요. 마찬가지로 다른 막대기, 작은 막대기 하나를 똑같이 하고 여기 이 끝부분에 맞춰서 들어 올릴게요. 여기 다 준비됐나요? 자, 이제 긴 막대기도 접어볼 텐데 긴 막대기는 작은 막대기랑 좀 달라요. 짧은 막대기랑 좀 달라요. 자, 똑같이 여기까지 접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.
여기 들어 올리기 전에 좀 띄워줘서 들어 올려야 돼요. 어느 정도 띄워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 이 도안, 큰 도안 있죠? 여기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조각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. 바로 접지 마세요. 바로 접으면 안 돼요. 이 조각을 아까 동일하게 끝부분에 두시고요. 끝부분에 둔 다음 연필 같은 걸로 여기 표시해도 되고 우리 친구들 전 표시할 게 없는데요. 그럼 여기 손에 꼭 힘을 주고 들어 올리세요. 아셨죠? 자, 전 정확한 게 좋아요 하면 펜으로 표시를 하시고요. 표시를 한 다음 이렇게 반드시 접진 않아도 돼요, 우리 친구들. 반듯하면 좋겠지만 꼭 반듯할 필요는 없어요. 대신 너무 삐뚤빼뚤하지만 않게. 마지막 하나 더 접어볼게요. 마찬가지로 끝에 조각을 대고 표시를 하고 준비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조각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. 우리 친구들 동테이프 받은 거 있을 거예요. 동테이프를 여기 아랫부분에 감싸줄 거예요. 동테이프를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. 저 아무리 찾아도 집에 가위가 없어요,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 손으로 그냥 찢어도 돼요. 대신에 가위로 자른 것보단 좀 지저분하겠죠? 어느 정도 길게 인테이프를 자르고 나서 이 아랫부분을 감싸줄 거예요.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괜찮아요. 한 바퀴 돌리면 이따가 다른 얘를 여기 구멍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그때 좀 더 수월할 거예요. 나머지 다섯 개도 다 해볼게요. 선생님은 동테이프를 미리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자른 다음에 할게요. 한 번에 확 뜯어버리면 동테이프가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. 말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.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얘는 이렇게 잘 놔두시고요. 나머지를 좀 접어볼게요. 먼저 작은 도안에 구멍을 좀 뚫어주시고요. 얘를 안쪽으로 접어줄게요.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되세요. 그런 다음 또 큰 도안에 점선에 맞춰 큰 도안도 점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볼게요.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옆에 홈이 있어요. 이 홈 부분을 다 떼주시면 됩니다. 홈이 있네! 껴놔야지! 아니에요. 지금 끼지 마세요. 지금 끼면 안 돼요. 지금 껴버리면 이따가 다시 빼는 불상사가 또 나타나요. 나중에 또 빼면은 종이가
또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접어만 둡니다. 자, 접어만 뒀으니까 이제 잘 접은 건 옆에다 놓고 이 작은 도안이랑 막대기 도안을 사용을 할 거예요. 막대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작은 막대기, 긴 막대기로 나누어져 있죠. 자, 긴 막대기, 짧은 막대기, 긴 막대기, 짧은 거, 긴 거. 요 순서대로 여기 구멍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. 그 전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무줄을 요 홈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. 고무줄을 자, 선생님 이렇게 니은자로 들었죠? 이 홈이 위로 간 상태예요. 고무줄을 여기 구멍에 넣습니다. 다 넣지 말고 한 반만 넣어줄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뒤로 와서 이 고무줄을 여기 홀록 튀어나와 있는 이 홈 부분에 걸어줄 거예요. 걸어줄 때 그냥 나 이거 다 걸었어 라고 하면 나중에 고무줄이 빠지기 쉬워요. 잡아당겨! 야! 야! 잡아당겨버려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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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강력하게 걸렸어요. 자, 마찬가지로 여기 다섯 개 다 걸어줄 거예요. 자, 걸고 잡아당겨! 당겨! 당겨! 안 당기면 안 돼요. 그렇다고 또 너무 당기면 안 돼요.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. 조금만 하나, 둘, 셋, 넷. 마지막. 하나, 둘, 셋, 넷. 야, 야, 야. 자, 여기까지 됐어요. 이제 고무줄이 튼튼하게 홈에 잘 걸린 것 같아요. 자, 한 번 더 점검. 선생님 엄청 튼튼하게 건 것 같네. 좋아요. 자, 이제 아까 줄 세워둔 순서대로 선생님이 갈매기를 연결을 할 건데, 자, 동테이프를 붙인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쑥 밀어줄 거예요. 어디까지? 옆에 있는 홈까지. 쑥! 하나, 들어가! 자, 여기까지 홈까지 걸었다면 똑바로 세워주고, 여기 뒷부분에 또 이렇게 고무줄을 걸 수 있게, 니은자로 되어 있네.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여기에 걸어줍니다. 자, 혼자 하기 너무 힘들면 빨리 엄마 불러요. 엄마 잠깐만 도와주세요. 아빠 빨리 도와주세요. 할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. 빨리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손까지 쑥. 그런 다음 이 뒷부분 고무줄을 걸기. 자, 선생님이 긴 거, 짧은 거, 긴 거 순이라고 했어요. 다시 긴 거 쭉 홈에 걸렸으면 다시 예쁘게 세우고 이 뒷부분 홈에 고무줄 걸기. 점점 잘하고 있어요, 우리 친구들. 그리고 밀고 걸고, 밀고 걸고, 쉽죠? 너무 잘하고 있어요, 우리 친구들. 고무줄을 튼튼하게 안 걸었다면 여기에서 고무줄이 빠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처럼 하나, 둘, 셋, 넷 잡아당기는 거 알죠? 자, 이렇게 갈매기 다섯 마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. 자, 얘를 어떻게 할 거냐? 이 큰 도안에 연결을 할 건데 여기에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우리 친구들 집중 잘 할게요. 자, 얘를 이렇게 위로 가게 만들 거예요. 아직 홈에 연결하면 안 돼요. 선생님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먼저 갈매기와 여기에 있는 홈을 연결을 먼저 해주는 게 1번이에요. 자, 그리고 얘를 보시면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요 홈에 끼울 때 팁! 한쪽 먼저 걸고 옆으로 밀면서 나머지 하나 걸기. 자, 무슨 말이냐? 선생님이 보여줄게요. 자, 우리 친구도 우선은 이렇게 있을 때 얘를
이렇게 니은자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잘 보이나요? 자, 이렇게 니은자로 똑같이 연결을 해줍니다. 이렇게 니은자로 연결해주는 거예요. 자, 선생님 여기 뒤에서부터 연결할게요. 한쪽 먼저 연결하고 옆으로 밀면서 한쪽 끼우고 여기도 한쪽 먼저 끼우고 옆으로 밀면서 끼우고 그 다음 똑같이 나머지 홈을 또 끼워줄 거예요. 자, 이때 갈매기가 갈매기 머리가 자꾸 부딪힐 수 있어요. 나의 가는 길을 방해! 이럴 때는 너 잠시 여기 구멍에 들어가 있으렴 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구멍에 좀 밀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잠깐 들어갔어. 좀 힘들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머리를 더 집어넣고 눈 부분을 먼저 한쪽 먼저 끼우고 누르고 킥. 자, 조금 힘을 줘야 돼. 힘을 좀 눌러 주셔야 돼요. 자, 선생님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. 나머지 뒷부분도 한쪽 먼저 끼우고 누르면서 한쪽 마저 옆으로 누르면서 힘이 들 수 있어요. 자, 이제 다 완성됐어요. 자, 어잉? 어떻게 된 거예요, 선생님? 자, 갈매기를 눌러볼게요. 나와라! 갈매기! 나와라! 얍! 얍! 우리가 과자를 피하면서 갈매기의 재밌는 표정을 볼 수 있는 동작이 완성되었어요. 자, 이렇게 공작이 완성되었다면 비트뮤직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뮤직은 아까 컴퓨터와 연결을 해놨어요. 선생님은 여기 A, S, D, F, G 다섯 가지의 판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. 자, 아워클립 다섯 개를 준비해줍니다. 이 아워클립을 이용해서 공작과 비트뮤직을 연결을 할 건데요. 아워클립을 할 때는 여기 손에 물리지 않게 조심, 또 조심, 알고 있죠? 자, 크게 벌리면 여기 보이시는 판에 동그란 부분 있어요. 이 동그란 부분이 이럴 때는 볼륨을 줄여주셔야 돼요. 너무 시끄러웠죠? 자, 키울까? 이래도 계속 소리가 나요. 자, 이럴 때는 리셋 버튼이라는 걸 한번 눌러줄 거예요. 자, 아워클립이나 공작물을 연결할 때 리셋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. 자, 나머지도 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우선 선생님은 여기 비트뮤직에 먼저 아워클립을 다 연결해줄게요. 자, 아워클립을 연결할 때 아워클립과 아워클립끼리 마주치면 안 돼요. 아셨죠? 서로 닿으면 안 됩니다. 닿으면 안 되니까 여기 동그란 구멍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여기 맞춰서 슉! 또 소리가 나면 리셋. 자, 그런 다음 차례대로 여기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아워클립을 여기에, 두 번째 아워클립 여기. 세 번째 여기. 네 번째가 흰색이니까 이제 자, 이렇게 연결을 끝내고 나서도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 비트뮤직이 나 지금 갈매기 박스랑 연결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리셋 한 번 더 누르고
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누를 때마다 나와라 갈매기 이렇게 동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